대체 세영양과 주은이 두 사람의 치아에는 어떤 문제가 생긴 걸까요? 어이구 이런 치아가 많이 손상됐네요. 양치질도 열심히 시키고 치아 관리도 잘해주는데 이상하네요. 그럴 리가 없는데 전 충치도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누구보다 치아 관리에 철저했던 두 사람의 이가 손상되었다는 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데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사실. 평소에 습관 때문에 치아가 많이 부식된 상태예요. 원인이 된 이 습관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아 건강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주 하는 행동인데 사실 이와 정반대로 치아를 손상시키는 주범으로 과거에 비해 최근 들어 이 습관으로 인한 치아 부식이 더욱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아 표면이 부식되어도 처음엔 별 증세를 느끼지 못하다가 부식 정도가 심해져서야 시린 증상이 생기며 충치가 더 잘 생기고 빨리 퍼져 치료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어린이들의 경우 치아가 완전히 성숙한 상태가 아니라 손상 정도가 더욱 큰데 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치아 건강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치아의 표면을 부식시켜서 치아를 약하게 만드는 이 습관은 무엇일까요? 자, 이 두 사람 다 치아 건강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습관을 들이고 있었는데 오히려 치아가 부식이 됐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어느 하나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뚜껑, 뭐 가글, 이빨, 이를 세 번 닦는 거. 즉, 지나친 이에 대한 과보호는 이를 약하게 한다. 예?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너무 사랑을 주면 애가 버릇이 없어지고 엇나가요. 예. 그럼 마찬가지로 이도 역시 지나친 보호를 해주면 예. 이가 지쳐요. 그러다 보면 내려앉는 거죠, 이가. 자, 지나친 이에 대한 과보호. 하긴 형도 약을 엄청 먹으니까, 오히려. 그러니까요. 몸이 세해져서. 자, 혹시 모르니까요. 나온 김에, 예, 분장이나 좀. 아니, 내 걸 갖다 오. 아, 아니네요? 아, 깨끗하기로 유명한 노홍철이에요. 예, 제가 씻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구석구석 온몸을. 치아는 물론이고요. 제가 한때 너무 많이 몸을 씻어서 병원에 간 적이 있었어요. 갔더니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비누칠을 하지 말아보라고. 너무 자주 많이 닦을 때 이 비누칠을 굉장히 이 사람이 더 잘해보려고 이렇게 많이 쓰게 되면 오히려 피부가 그 비누 그 성분에, 과한 성분에 해지면서 가려워지고 건조해지고 이런 예, 안 좋은 이상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누를 좀 끊고 줄였더니 좀 자주 씻고 그래도 물만 뿌리니까 몸이 괜찮아지는 거예요. 아까 저분이 자주 씻는 것까지 좋은데 씻을 때 너무 이를 아껴서 치약을 과도하게 많이 짠 거예요. 치약 성분 굉장히 좋습니다. 예, 아주 좋은 성분들 똘똘 뭉친 게 치약이지만 이게 과해졌을 때는 굉장히 이 치아를 부식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만 없애야 되는데 양이 많으니까 이 피상구까지 그냥 다 싹들이다 그냥 씻어 나가버린 거예요, 그냥. 정답은 과도한 치약의 양. 우리 좀 선생님의 힌트를 좀 들어볼까요? 그 333 법칙의 예외도 있지 않을까요? 예외? 333이 예외? 네. 3분? 아니 아까 하루 3번 그다음에 식후 3분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제 333 중에 3 하나가 네. 식후 3분 이내예요 그렇죠 네, 3분 이내 지금 그게 예외라는 거지? 예.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분 이내인데 1분 이내에 닦은 거죠. 너무 빨리 닦은 거지. 오! 이온 음료! 이온 음료랑 치약이랑 섞이면서 이에 부식을 더. 저거 같다. 내가 하면 안 돼? 이온 음료? 이게 답이다. 이거 내가 하면 안 돼? 몰라, 먹을게. 과일에도 산성분 있잖아, 산성분. 아, 과일! 산성분! 과일! 오, 사과나! 산성분! 이건? 오. 산성분이랑 치약이랑 섞이면서 이게 더 부식을 초래하는 거야. 그래! 우와. 그래! 이거 1등 거야. 누가 맞힌 거죠? 다 도와주는데. 야, 황현이, 너 네. 다음 주에도 나오잖아. 내가 하자, 그거. 그래, 양보하면 되겠다. 그래, 그렇지, 형. 좋겠다. 고맙다. 네.
하나. 예, 한번 하시죠. 아, 이게 답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아, 황현희 씨 참 개인적으로 제가 기대되는 후배고요. 네네. 아, 이 치약과 이 음료수의 이 산성분? 네, 산성분. 산성분이. 산성분. 이 플러스가 되면서 오히려 이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예. 음료수와 아, 틀리면 진짜 그 바로 뒤은 양치질. 굉장히 이에 해롭다는 사실. 아, 그렇습니다. 예, 이건 정확합니다. 네네. 황현희 씨와 오, 제가. 자, 제가 안경 벗고. 이거는 뭐, 네. 안경 벗을 필요도 예, 없습니다. 예. 자, 이렇게. 아, 이거 답이야. 나 답이라니까. 야, 예. 감사합니다. 위기탈출 넘버원. 치아 관리를 열심히 했던 두 사람의 이가 손상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평소에 산성 음식을 먹고 바로 양치질하는 습관 때문에 치아가 많이 손상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가 시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답은 바로 산성 음식을 먹고 바로 양치질하는 습관입니다. 세영양은 평소 물처럼 수시로 마시는 스포츠 음료를 마시고도 입도 닦아야지. 이렇듯 곧바로 이를 닦아왔고 그러니까 이런 과일 먹고 나서도 바로 입 닦아야 돼. 주은이가 좋아하는 과일을 먹은 후엔 그때마다 아이의 엄마는 충치 걱정을 하며 곧장 양치질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사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치아 건강의 기본은 333 법칙으로 즉 하루 3번, 식후 3분 이내에 3분 이상 이를 닦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스포츠 음료를 마셨거나 신 과일을 먹은 직후에 빨리 양치질을 하면 치아가 상해 오히려 치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먼저 치아의 가장 바깥쪽에는 치아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하얀색의 단단한 껍질인 범랑질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범랑질이 딱 하나 약한 것이 있으니 바로 산입니다. 일반적으로 산성 농도인 pH가 5.5 정도가 되면 치아에 부식이 생기기 시작하고 pH가 5 이하로 내려가면 부식이 심해집니다. 대표적인 산성 음식인 탄산음료 콜라의 산성 농도를 직접 측정해보니 pH 2.4. 또 다른 탄산음료 사이다의 산성 농도는 pH 2.7로 둘 다 강력한 산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사례에 나왔던 과일과 스포츠 음료도 산성이 높을까요? 먼저 산성 농도 측정기로 귤의 산도를 재보니 pH 3.3으로 산성이 꽤나 강했고 오렌지 주스의 산도 역시 귤과 동일한 pH 3.3으로 측정됐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음료의 경우 pH 2.6으로 생각보다 매우 높은 산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강한 산성을 가진 음식이 치아에 닿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우선 강한 산성 식품인 콜라와 오렌지 주스와 스포츠 음료를 각각 컵에 따르고 비교를 위해 산성이 약한 우유 역시 동일한 크기의 컵에 따릅니다. 그리고 실제 사람의 치아 4개를 준비해 원자 현미경을 통해 확대해보니 모든 치아의 표면이 비슷한 정도로 매끄러운 상태. 이러한 치아를 네 종류의 음료가 담긴 각각의 컵에 하나씩 넣었습니다. 과연 음료의 산성 농도에 따라 치아가 상하는 정도가 실제로 다르게 나타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1시간 경과 후 치아들을 꺼내보는데 실험 전후의 치아 색깔이 확연히 달라진 콜라와 스포츠 음료. 하지만 우유와 오렌지 주스에 넣었던 치아는 큰 변화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정확한 부식의